형형색색의 꽃이 만발하고 생기가 대지를 적시는 봄을 맞아 전국에서 축제가 한창인데요. 축제는 축하와 제사를 뜻하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제사의 의미는 사라지고 지역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축하의 의미만 남았는데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축제, 온 민족이 천지와 하나 된 광명의 인간으로 거듭 태어난 날, 그것이 제천 행사다 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처럼 축제는 본래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올리던 천제에서 비롯됐습니다. 또한 천제는 백성들이 상제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침을 내려받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었는데요. 오늘날 정치와 종교, 교육과 예술 등의 문화도 상제님을 신앙하던 제천 문화에서 잉태된 것입니다. 환단고기는 하늘과 땅과 인간, 우주 3계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통치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한민족 문화의 대인, 제천 문화의 실체이다 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현실적, 직접적인 조물주는 하늘과 땅이다. 중국 문헌에서도 예로부터 베이달 동방족, 동이족은 천지 부모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모셨다고 했다. 하늘도 하나님이요, 땅도 하나님이요, 인간도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이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역사관의 백미이다. 그러니까 환단고기는 역사의 창세 목적, 역사의 궁극 목적을 오직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천지와 하나 되어 사는 태일 인간이 되어야 한다. 천지의 광명, 우주 광명 인간으로 회복이 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환단고기는 하늘과 땅과 인간, 우주 3계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통치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한민족 문화의 대위인 제천 문화의 실체이다. 우리 한민족의 문화는 한마디로 제천 문화이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축제, 온 민족이 하나 되어 천지와 하나 된 광명의 인간으로 거듭 태어난 날, 그것을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인이 하는 제천 행사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실체가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 3개 우주를 다스리시는 일상제가 있다는 것이다.